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뭐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건데 뭐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조금 환영할 일인데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그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사람 민주당 사람들 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 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